안녕하십니까. 택티컬 포토 채널 나이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그 폭스사의 페어먼 사이크스 나이프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여러가지 나이프류 중에서 이제 또 대거류를 이제 많이 리뷰를 했었죠. 지금 택티컬 포토 채널에서도 뭐 페어먼 사이크스 특집으로 나이프 토크에서 다룬 적 있었고, 그 다음에 또 RMJ 대거, 그 다음에 거버마크2, 그 다음에 보커 애플게이트까지 다양한 대거 나이프류를 이제 리뷰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여러가지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거 나이프류를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무섭고 약간 좀 약간 살벌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대거 나이프류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옛날부터 이제 스페셜 포스들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또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뭐 페어먼 사이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특히 2차 대전에 또 엘리트 포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또 영국 코만도를 상징하는 그런 나이프 중에 하나죠. 이런 대거 나이프들이 뭐 현실적으로 뭐 일상용으로 별로 쓸 일은 확실히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말 그대로 이런 나이프류가 뭐 이제 군대에서도 점점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전술 나이프가 이런 전술 게 좀 전투적인 게 전용보다는 이제 그런 멀티툴 그다음에 유틸리티적인 형태로 많이 이제 요즘 바뀌는 추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급되는 그런 나이프류들 다 이제 유틸리티 택티컬 나이프를 위주로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은, 이제 또 이런 컴뱃 나이프 대거들의 매력이 또 워낙 뛰어나고 세대를 넘나들다 보니까 이제 또 오리지널을 넘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또 이제 오마주 나이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페어먼 사이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 화면 나가겠지만은 정말 뭐 2차 대전 당시에 했었던 오리지널 형태를 복각하는 제품에서부터 다양한 그런 나이프 작가들인 또 커스텀 작가들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팩토리 브랜드에서도 이제 그 뒤를 잇는 여러 가지 나이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저도 이제 페어먼 사이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리지널 이제 복각 제품 같은 거는 이제 잘 이제 없었는데, 그 제가 원래 이 제품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 개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여튼 이게 겸사겸사 이게 다 모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또 3종 세트를 다 이게 모아가지고 이제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2차 대전의 오리지널 페어먼 사이크스 나이프인 경우는 이제 또 2차 대전 이제 전쟁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장비의 수급을 이제 빨리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품질만 나온다면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나 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좀 뭐 막상 쓰는데 뭐 지장이 없다면 많이 이제 또 제거해 버리던가 이제 단순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많이 이제 하는 게 이제 보편적입니다. 요즘에도 뭐 요즘에야 뭐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전쟁은 났는데 물자는 귀하고 총 같은 것도 빨리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뭐 정말 진짜 쇠파이프 잘라가지고 이렇게 스탠건이 대반, 그런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충 만들어가도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스타일로 만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나이프 같은 경우도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뭐 쇠꼬챙이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었었어요. 보시면 또 핸들 부분도 이제 전기형, 후기형 뭐 달라지겠지만은 점점 이제 그 최대한 그 제품의 공정을 단순화 시킨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많은 그런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이제 커스텀 나이프 작가들이 이제 페어먼 사이크스의 이제 뒤를 잇는 아니면은 그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그 전술 나이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거버마크2, 그다음에 애플게이트 페어번, 그리고 각종 그런 컴뱃 나이프들이 있고, 이제 이런 나이프들은 그런 이제 또 지금 여러 가지 무슨 그린벨이라던가 웨인부대라던가 뭐 델타포스라던가 뭐 수많은 그런 특수부대들 로고는 이런 단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용맹과 전설 그다음에 엘리트 포스를 상징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런 제품들 중에서 이제 페어먼 사이크스가 워낙 또 상징적인 제품인데, 이 제품이 이제 나이프 작가들이 참 이제 많이 이제 오마주를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좀 약간 거칠지만 이제 또 직선형의 나이프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또 그 정말 수많은 그 페어먼 사이크스의 오마주 나이프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리지널의 느낌도 살리면서 그 작가의 그런 개성도 살린 제품이 바로 이제 네덜란드 힐라이프라는 이제 커스텀 작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힐라이프가 이제 또 페어먼 사이크스의 이제 코만도 대거,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좀 군납하는 무슨 그 네덜란드 각종 이제
그런 스페셜 포스에 납품하는 그런 대거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커스텀 제품들은 상당히 비싸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고 이제 300불 정도 내외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이 정말 물건 잘 빠졌습니다. 보시면 이제 너무 직선형 됐었던 그런 엣지도 최대한 이제 약간 이제 볼륨을 살짝 넣었는데, 이게 살짝 볼륨을 넣으면서 아주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이제 두툼해진 핸들, 그 다음에 이런 뒤에 그 나사형으로 만들어서 핸들과 이제 칼날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은 이제 오리지널을 많이 닮았지만은 브랜드 자체의 여러 그 개성을 살리는 멋진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커스텀 브랜드 작가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팩토리 브랜드들과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를 잘 캐치한 게 바로 이제 폭스나이프에서 이걸 빨리 캐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영국 코만도 나이프를 이제 네덜란드 작가가 이제 다시 디자인을 잡아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또 대량 생산을 하게 제품이 이제 또 이제 폭스 페어원 나이프 시리즈입니다. 이 나이프 시리즈가 보면은 이제 가격도 이제 좀 괜찮고 전반적인 이제 또 품질이나 이런 게 아주 좀 우수해요. 가지고 이제 저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을 이제 소장하게 됐고, 그래서 되게 좀 또 이게 국내에서 도검 소지가 없이 수비됩니다. 참 놀랍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자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겸사겸게 좀 입수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이 제품도 보면은 아주 좀 재밌는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뭐 가격대가 또 20만 원 초반 정도 하고 있는데, 품질이 뭐라 그럴까, 이게 전반적인 이제 프로포션, 전반적인 형태는 정말 좋지만은 이제 디테일적인 걸 보면 조금 좀 아쉬운 게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하여튼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은 제품의 이제 새 제품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품에 이제 지금 다 물건을 꺼내놨지만은 이제 내용물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또 박스가 있는데,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엘리트 포스의 상징인 이제 또 이 제품 이 로고는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 그린베레 로고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막 써도 되나 썼네. 그린베레 로고에도 보시면 이제 화살과 이제 또 단검이 있죠.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옆에 보시면 이제 또 이탈리아 마니아고에서 이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또 간단한 뭐 사용서에 대한 그런 특징, 뭐 사용설명서, 뭐 주의사항 이런 게 좀 써있고요. 또 측면에 보시면은 이제 또 제품이 이제 또 폭스나이프, 이 제품이 이제 페버사이크스의 이제 파이팅나이프 블랙 PVD 블레이드에다가 알루미늄 핸들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이 제품의 케이스예요. 이 제품의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이제 또 블랙 코팅 알루미늄 핸들, 전반적인 형태는 아주 새 제품이 다 비슷비슷한 형태인데 훨씬 이게 조금 더 묵직합니다. 이런 제품인데, 이제 또 안에는 이제 열어보면은 이제 내용물이 이제 뭐가 있냐, 이제 원래는 꺼내놨어요. 근데 가장 나이프가 있었던 비닐봉지고, 이제 또 간단한 이제 또 사용 설명서 있고, 또 이제 칼집기가 어떻게 들어있냐면은 이제 원래 들어있던 거는 이제 언박싱이 아니라 거꾸로 언박싱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져 있고, 이렇게 끈이 딱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페어원사이크스의 이제 오리지널 칼집도 되게 심플하고 좀 썰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뭐 거기다가 뭐 추가한다던가 카이덱스라던가 무슨 뭐 나일론 쓰진 않고 약간 좀 전통적인 그런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나이프를 고정시키는 것도 이제 아주 단순하게 나이프를 끼워서 그냥 밴드로 아주 심플하게 딱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뭐 이제 움직인다던가 무슨 아니면 뭐 이렇게 공수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취할 땐 이렇게 밴드를 걸고 있다가 이제 정말 긴급하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작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밴드를 꺼내도 이렇게 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약간 뻑뻑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길들여지면은 이제 빠르게 이제 또 신속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가죽 칼집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자체가 칼집 자체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뭐 이게 테이프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개조를 해서 뭐 몰리에 연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칼집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또 칼집을 개조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칼집의 원산지도 이탈리아입니다. 뭐 어떤 택티컬 나이프 같은 거는 뭐 나이프는 미국에서 만들어도 이런 칼집 같은 거는 이제 또 중국이라던가 뭐 제3국에서 만든 그런 슈스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 그래도 끝까지 칼집까지 다 이렇게 또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이제 또 가죽 제품이네요. 또 가죽 냄새도 꽤 나요.
또 이탈리아가 또 가죽 의류라던가 또 구두를 잘 만드는 나라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도 전문으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또 좀 업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게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박스는 이제 그 나이프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요. 일단 요거 하나만 하는 걸로 이제 또 안내하는 걸로 해드리고, 네, 약간 이제 치우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또 다 좀 내 매력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먼저 이제 좀 기도 비닝을 위한 이제 블랙 코팅에다가 이제 또 따뜻한 느낌의 그런 우드 핸들 제품 이런 게 또 있으면 이게 또 약간 느낌이 좀 이제 쇠와는 다르게 이게 좀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참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세팅 피니시, 반짝반짝한 이런 세팅 피니시에다가 이제 또 우드 핸들 요 것도 느낌이 참 아주 좋아요. 아주 요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사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의 택티컬이고 지금 가장 오리지널에 대한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블랙 PVD 코팅 컬러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핸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보시면 확실히 뭐 차가운 느낌이죠? 잡으면 맨손 잡으면 차갑지만은 무게가, 이제 핸들의 무게가 이런 우드보다는 이제 무겁다 보니까 딱 잡으면 이제 딱 중심이 안쪽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약간 핸들링 같은 게 아주 좀 편리합니다. 가지고 이런 거가 딱 잡았을 때 그런 느낌이 새 나이프가 다 달라요. 새 나이프가 조금씩 달라 보니까 어떻게 좀 이따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 제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덜란드의 힐라이프에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힐라이프에 이제 또 이름을 써줬고 그다음에 또 이탈리아 마니아고에서 만들었어요. 이탈리아 마니아고가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또 이탈리아의 또 카레 도시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나이프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동네고.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이드 스틸은 이제 저희 리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뭐 유럽 애들은 이제 N690 스틸로 거기다 이제 또 나이프를 통일해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N690 이제 또 스틸에 대한 이렇게 그 스틸에 대한 그런 정보가 이렇게 레이저 각인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면은 이제 FSFK라고 써 있는데 페어번 사이스 폭스 나이프의 약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있는데 아니면 다른 뜻인가 아니면 원래 이제 폭스 밀리터리 디비전 나이프 그런 게 있었었는데 또 그건 요즘에 좀 안 쓰는 것 같고요.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대거 나이프의 생명이 이제 또 얼마나 이제 센터링을 잘 잡고 이제 그라인드를 잘 잡느냐가 이제 또 그런 게 아주 이런 대거 나이프의 품질을 볼 수 있는 제품인데 전반적인 프로포션이 아주 좋아요. 보시면 아주 중간 잘 갈렸고 살짝 볼륨감 있는 느낌이 이제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 부품의 이제 조립은 이제 자료 화면이 나왔지만은 레테일탱이에요. 풀탱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요 칼날에서부터 요 손잡이까지 이제 얇은 이제 뿌리가 나와 있고 이 끝에서 이제 나사선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나사선 쪽은 이렇게 캡으로 쪼여서 나이프를 결합해 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PVD 코팅은 이제 또 약간 좀 여러 가지 뭐 금속 코팅 중에서 아주 고급 코팅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뭐 무슨 코팅은 이제 아노다이징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이제 도금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습식 도금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PVD 코팅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 무슨 뭐 시계라던가 무슨 고급 금속 가공 부품 같은 거에 이제 녹이라던가 변형, 오염에 대한 변형을 강한 그런 특수한 코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알루미늄 된 제품이 아주 그 핸들의 강을 좀 잘했어요. 이런 것 같은 선반 가공을 한 것 같은데 아주 이게 느낌이 그 페이완사엑스의 초반 제품 같은 거면 이게 이런 널링이라고 그러는데 널링이 아주 좀 촘촘하고 약간 그 야스리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썼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지금 이렇게 좀 그 그루브가 이렇게 가공이 이제 널찍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체커링이라든가 널링을 한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잡해 보이고 좀 산만해 보이는 느낌인데 확실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핸들이 제가 보기엔 좀 더 좀 고급스럽고 좀 품격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오래 잡아 있을 일 없지만은 좀 이렇게 그루브가 크다 보니까 안에 좀 공기도 들어가서 손에 땀 나는 것도 좀 말려주지 않나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이제 가드에서 손가락을 보호해주고 이제 밀려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죠. 하지만 여기 중간에 이제 연결된 부분에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중간에 땜질이라던가 뭐 이런 건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뭐 이물질 같은 게 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건 어느 정도 뭐 습기라던가 물기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거 분해해가지고 한 번씩 닦아주시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거 근데 뭐 별로 쓸 일 있겠습니까? 이거 갖다 무슨 뭐 감자 아니면 고구마 익은 거나 이렇게 폭폭 찔러보고 막 그 정도밖에 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또 이제 우드 핸들 버전입니다. 우드 핸들 버전도 이제 재밌는 게 우드 핸들 버전도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알루미늄 핸들 버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조금 더 금속보다는 나무가 조금 이제 좀 거칠 수밖에 없죠. 이게 제품의 그런
물건의 이제 밀도가 이제 금속보다는 이제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초반에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오래 만져주고 만지작만지작하면 이제 손기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주 반딱반딱해지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가지고 이런 거 뭐 초반에 약간 이제 좀 허옇고 거칠은 면이 있지만은 이제 또 쓰다 보면은 약간 이제 색깔 같은 것이 이제 손기름이라던가 이게 손때가 묻으면서 이제 맨질맨질한 느낌이 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중간에 우드에 가공이 잘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비틀어짐이라던가 뭐 그런 건 없는데 우드핸들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보면은 이게 뭐 G10이라던가 무슨 뭐 티타늄이라던가 카본이라던가 뭐 좀 전에 보면서 알루미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금속의 경도가 이제 있기 때문에 경도가 있고 제품의 그런 부품의 밀도가 있기 때문에 가공성이 좀 좋은 편인데 우드 같은 경우는 참 어쩔 때 보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드 자체가 이제 천연 제품이고 습기가 있을 때는 이제 습기가 있을 때와 완전 건조될 때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핸들의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할 때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틀어진다던가 좀 그럴 게 있는데, 폭스나이프 같은 경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뭐 잡았을 때 전반적으로 뭐 잘 비틀어지거나 뭐 잘못된 건 없는데, 제가 같이 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우드 핸들에다 사틴 피니쉬 제품인데, 잘 보시면은 이제 좀 빗나갔어요. 보시면은 이제 또 핸들을 이제 확대해 보면은 이제 또 가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딱 이 가드의 여기와 여기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제품 보시면 좀 튀어나왔습니다. 좀 튀어나왔고 이제 여기는 좀 들어갔죠.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느낌 오겠지만은 뭐 이렇게 된다고 이제 뭐 나이프의 뭐 무슨 사용에 뭐 여러 가지 별다른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또 이게 가공의 문제보다는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런 우드의 특성상 아마 이제 좀 조립한 후에 아니면 조립 전에 약간 습기가 있었던 이제 우드 제품이 약간 이제 습기가 이제 빠지거나 그러면서 약간 이제 비틀어지거나 수축이라던가 아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비틀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근데 또 요거 말고도 제가 예전에 한번 샀다가 반품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엔 또 이제 약간 좀 찍힌 느낌도 있고 이제 구멍이 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우드 핸들을 가진 제품들은 웬만하면 이제 또 꼭 제품을 이제 구입하시기 전에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구입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드 핸들을 잘 만드는 브랜드는 되게 좀 고급 소재 이런 걸 좀 쓰고 이제 아주 좀 형태가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고급 나무를 써야 되고 또 그만큼의 또 가공 능력도 높아야지만 이게 또 우드 핸들 같은 걸 잘 만드는 거니까 뭐 이런 거 나중에 다른 나이프들 뭐 보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전반적으로 아주 괜찮은 나이프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볼 땐 좋은데, 뭐, 디테일하게 이제, 보시면은, 조금 좀 아쉬운 데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요런, 여기가 이제 딱 맞고, 이 그라인드 폭과 이런 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제품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인 뭐, 다른 제품들도, 뭐, 그런 걸 이제 완벽하게 좀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무슨 정밀한 그런 뭐 기계로 깎아 만들지 않는 이상 뭐 요 정도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센터링을 정말 잘 깎으려면은 진짜 무슨 뭐 스파르탄 블레이드 대거라던가 뭐 그런 거 아주 고가 나이프들은 그런 걸 좀 잘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또 끝 같은데도 이제 조금 좀 빗나간 거도 뭐 이제 보시면 이제 센터링이 완전 모여지지 않아요. 지금 뭐 카메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완벽하게 뭐 그렇게쯤 모여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대거의 느낌이 딱 모아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보면 살짝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요것도 그렇지만은 요거 같은 제품도 세팅 피니쉬 제품인데 요것도 조금 좀 보시면은 끝이라던가 칼날에 그런 대칭이 이런 쪽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이런 쪽을 보면 이게 그렇게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는 거 좀 아셨으면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이렇게 대거나이프류는 이제 또 포인트가 뽀족하지면은 그 칼날 그라인드 칼날 폭이 좋기 때문에 그라인드를 좀 예리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뭐 종이 같은 경우를 뭐 거의 뭐 잘리지는 이제 않습니다. 거의 잘리지 않는다는 점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갖다가 뭐 무슨 뭐 잘 갈고 뭐 다시 뭐 리그라인드를 맡기면은 뭐 대거나이프 같은 것도 좀 어떻게 좀 유틸리티적으로 좀 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뭐 요거는 이제 폭이 좁은 만큼 그건 좀 어렵습니다. 아마 애플게이트 대거 같은 거는 아마 잘 좀 종이 정도는 좀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테스트 한번 나중에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고요. 페버 사이크스가 컴뱃 대거 이제 원조라 그러면은 그 이후에 또
뒤를 따르는 이제 또 후배벌이라고 볼 수 있는 나이프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번에 제가 리뷰했었던 이제 보커의 애플게이트 페어번 이제 대거라고 할 수 있죠. 애플게이트 페어번은 이름 자체에 또 윌리엄 페어번과 렉스 애플게이트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또 이제 컴뱃 대거로 유명하죠. 이제 약간 이제 좀 세대가 좀 몇십 년 정도가 있겠지만은 또 형태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또 그런 나이프 제작의 철학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겠지만은 이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조금 폭이 좀 더 넓죠. 보시면은 이제 페어번 사이즈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칼날 폭이 넓습니다. 칼날 폭이 넓고 핸들도 이제 약간 두터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약간 그립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뭔가 그 형태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페어번 사이즈 같은 경우가 좀 더 좀 슬림하고 좀 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보커 나이프도 뭐 수많은 또 매니아들이 있고 또 이제 애호가들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또 형태적인 면으로 볼 땐 개인적으로는 페어번 사이즈의 약간 슬림하고 예리하고 날렵한 멋이 전 조금 좀 한수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또 둘 다 뭐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나이프이기 때문에 뭐 두 나이프 뭐 다 컬렉션으로 하시기에는 둘 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나이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제품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좀 이제 애플게이트 모델 중에서 좀 더 좀 고급 모델을 할 수 있는 이제 또 우드 핸들 모델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두 나이프가 이제 또 같은 나이프라도 제품에 따라 무게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게 한번 재볼까요? 제가 먼저 우드 핸들 모델을 먼저 재보면은 이제 칼날 무게만 이제 171g 정도 나오네요. 171g 정도 나오고 알루미늄 핸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220g 정도 이제 무게 차이를 좀 보이고 있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 뭐 몇십 그램 좀 차이 같은데 그 체감적으로 잡았을 때 확실히 그런 무게적인 느낌이 정말 좀 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갖다 쓰실 일은 없겠지만은 뭐 디자인적으로 볼 때 뭐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좋으시다 그러시면은 이제 또 우드 핸들 아니면 이게 약간 좀 이제 택티컬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제 또 알루미늄 핸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길어졌네요. 한 20분 동안 이제 또 특수부대의 상징, 또 이제 또 코만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페어번 사이크스 번 나이프, 또 이거를 네덜란드의 힐라이프가 만들어서 이제 이탈리아의 폭스가 이제 대량 생산한 이제 또 폭스 페어번 사이크스 나이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시간이 지나도 그런 역사적인 그런 또 가치, 그 다음에 또 이제 형태적인 아름다움이 아마 세대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지금 이렇게 도깅이라는 브랜드 모델을 이렇게 세 개나 저도 구입한 줄 몰랐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또 자료 수집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이프에 대한 이제 또 콜라보레이션, 또 이제 나이프의 이런 동일한 모델이지만은 재질적 차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때 아마 이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어번 사이즈의 디자인을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커스텀 작가들이 이제 뒤를 따르면서 이 제품에 이제 또 오마주 나이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오늘 소개를 못했지만은 되게 또 익스트리마 레이쇼, 또 같은 또 이탈리아제 나이프 브랜드인데 또 여기서 또 ER 코만도라는 또 제품이 있어요. 아, 이거는 또 더욱더 이제 이탈리아적 감성과 이제 좀 더 사이버한 그런 멋을 더한 이런 아주 진짜 슬림하면서 아주 좀 날렵한 멋을 가진 나이프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게 미국에서는 발매가 되는데 국내에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그 밀리터리 나이프의 또 이제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빌 하시가 디자인하고 이제 또 스파르탄 블레이드가 제작한 이제 또 하시 대거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선보였어요. 아주 이거 이 제품도 정말 멋진 나이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프 컬렉션에 하나를 꼭 추가해보고 싶은 그런 제품이긴 한데 이게 또 입수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택티컬 포토 채널 나이프 리뷰에서 폭스 페어번 사이즈에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재미와 즐거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이제 벌써 또 1월 달도 이제 벌써 지나갔네요. 2020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택티컬 포토 채널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이제 나이프 관련 리뷰, 그 다음에 멀티툴 아니면 택티컬 장비에 대한 이제 현실적이고 이제 또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옛날에 그 컬스님하고 했던 그 나이프 토크도 지금 멈춘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조금 이제 두 분 다 저하고 이제 컬스님도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제 참 촬영할 시간이 많이 놓치게 되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제 나이프 토크도 이제 진행하게 될 거니까 앞으로도 택티컬 포토 채널의 다양한 컨텐츠들 사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아요, 공유, 알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